299는 소수들 중에서 17보다 크고 17의 제곱보다 크고 19의 제곱보다 작죠. 따라서 17까지만 소수를 찾아보면 됩니다. 401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의 제곱보다 작나요? 되게 루트를 세웠을 때 20과 비슷하죠. 비슷하다는 표시입니다. 그러니까 20 이하의 소수, 즉 19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알 수 있겠죠.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. 해보시면은 299는 13 곱하기 뭐로서 나오게 되고 401은 나오지 않습니다. 401은 소수죠.